전국에 계신 에듀온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식 강사 이종학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시험 대비 강의를 이제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어 이제 시험이 치러지게 돼서 너무나도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융상식, 우편상식 감옥이 다시 이제 세계로 나눠지기 바로 직전 연도에 기존의 시스템으로 보는 또 마지막 시험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1년이 더 지나면 금융상식이 또두 개로 나누어질 거잖아요. 예금편하고 보험편이 따로따로의 과목이 되어서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용이 더 깊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올해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오셨던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 반드시 우리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최선의 노력을 할때 가장 힘 주어서 공부해야 되는 강자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이 기본 심화 이론 강의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요 단기간에 내 성적 을 끌어올리려고 어, 이제 마음을 먹게 되면 보통 문제를 좀 빨리 접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좀 확인함으로써, 어, 이제 그것으로 성적을 짧은 시간 안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도 뭘로 구성됩니까? 결국에는 이 이론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짜고짜 문제에 대한 적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 이거는 이제 간혹 몇개 이제 어,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이런 게 맞춰지네 하면서 효능감을 줄수 있을진 몰라도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정해진 인원만 선발하는 시험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합격자의 이름을 올리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기존에 이과목에 대한 상식이 너무 풍부했던 분이라면 상관없어요. 예, 그렇다면은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 야, 내가 금융 고수야. 아, 이런 분들은 막 풀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수험생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이 이론 강의에서부터 다져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계리직 시험이 영어 같은 아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과목이 이제 거의 없다. 아, 이렇게 이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어, 이제 장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나, 나머지의 그 다른 과목들,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영어가 굉장히 잡아먹고 있는 것이 원래는 있는데, 우리 계리직 시험에는 그 부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유, 몇달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도 되겠지만, 이론부터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렇게 믿고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뭐, 일과 병행을 한다던가, 뭐, 아주 특이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야. 또, 그 와중에도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이 공부에만 매달린다라고 한다면, 이 시험이 발표되고 이제 한 5개월 가량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 5개월 정도의 시간으로 충분히 어 이제 한번 승부를 벌어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어 제가 이제 이름 지은 것은 빠삭빠삭 빠삭 기본 앤드 시마 이론인데요. 이 빠삭빠삭하게 이론을 어 제대로 알고 가자. 에요 작업을 좀 충실하게 어, 저랑 함께 이행해 나가시면 좋겠다. 그러면 합격이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 이제 바로 첫 강의 관문을, 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 금융상식과 우편상식 강의를 다 하고 있지만, 아 어, 우편상식은 어떻게 보면 빠르게 정리하고 빨리빨리 빨리 암기해버리면, 그러면은 시험에서 승부를 걸수 있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뒤로 미루고, 어, 우리가 이제 가장 애를 먹는 게이 금융상식입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예금편의 앞부분은 이 경제적인 지식도 좀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야지 이게 읽혀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라 보여져요. 보험편에 가서 보험상품이 너무 복잡해서 힘든 거, 그거는 또좀 맥락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어, 금융이다 그랬을 때 경제학에서 파생돼 나온 것인 만큼 그런 만큼 이제 경제적 지식이 바탕에 깔려야 되는데 원래 이 경제 과목이라는 게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할 때 강의를 들어도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까지 있을 지경입니다. 뭐 제가 강의를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제가 겸허히 또 이제 이 펜을 내려놔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어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 경제에 대해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제 이쪽으로 머리를 자꾸 써오, 써오고 연습되어 있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 이게 용어 자체도 낯설고 여기에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이 존재하거든요. 그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고 이게 상당히 어려움을 줄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경제 공부할 때 저도 그랬고 누구나 다한 아 번쯤은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반복하면서 스스로 머리를 써 보면서 지날 때까지 한번 써 보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이해를 하게 되면 경제 관련된 영역은 굳이 암기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문제를 다풀 수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 장점이 또될 수도 있어요 무턱대고 외우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다가 도저히 난 이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거 정해진 시간 안에 다 이해하고 지나가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극약 처방으로 그냥 시험에 나오는 중요 포인트들을 외우고 갑시다. 왜 그런지는 잘 몰라도 그걸 좀 기억해 놓고 갑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웬만하면 이걸 이해를 하는 것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기를 안 해도 돼요. 되게 편해지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문제가 아무리 응용돼서 나오더라도 이치를 알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점도 있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 도달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점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강의할 때도 처음에 의지가 우리가 막 불타오를 때, 그때 이 금융상식으로부터 출발하도록 한다. 이때 이제 아무래도 머리를 쓰는 힘이 아직은 좀 빠지지 않고, 몰려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같이 이 힘겨운 과정을 한번 이겨내 보는 거예요. 에너지를 여기다 많이 분출하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금편 같은 경우에 10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제 뒤에서 나오는 그어이 보험편도 10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제 특히 예금편 같은 경우는 이게요, 일단은 10개 단원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었다. 언제? 2022년도 시험 때. 자, 이제 2022년 시험 때부터 이 금융상식이 20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열 문제, 그리고 예금열 문제가 나왔는데 예금열 문제는 아주 정직하게 단원별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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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를 했다. 뭐 보험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보험편 같은 경우는 어, 이 우체국 보험상품에다가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출제되지 않은 단원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금편은 좀 달랐다. 그런만큼 골고루 충분히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것이 어느 단원이든 버리고 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게. 어 이제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상기에 보면서 우리 이제 어 이제 첫 번째 단원 어이 예금편에서도 첫 번째 단원인 금융 경제 일반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금융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에 일반론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에, 거기에서 먼저 이 경제 흐름이 어떤지 그것을 좀 파악해 봐야 되고 그 안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캐치를 해 내는 것이 어, 우리의 이제 서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이번 시간에 이제 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이제 어, 가득 채워지셨죠? 네. 그리고 이제 방향성도 어느 만큼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 맹렬한 기세로 이제 어, 이 관련 내용들을 한번 해쳐 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일단 구조화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경제 순환과 금융의 어, 역할이라고 하는 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 자 여기에서 이제 국민경제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과 금융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 경제 지표들을 또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금융 시장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이 중에서 이번 1강에서 다룰 내용은 여기라는 거예요. 국민경제 의 순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금융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금융에 대한 구분까지를 어 이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경제의 순환이라고 할때이 국민경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 주체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계와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라고 하는 경제 주체가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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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 경제 객체 중에서 가계 기업 둘만으로 경제의 이 순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민간 경제 영역이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를 민간 경제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다가 이제 정부까지를 이렇게 해서 포함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쓸때 이것을 이제 국민 경제라는 표현을 써요. 국민 경제. 국민 경제라는 말이 어떻게 태어난 건지 아시겠죠? 경제 주체로서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국민 경제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기왕 말 끊는 김에 해외까지 포함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국제경제라는 말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어디냐? 이 국민경제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경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가계, 기업이 어떻게 서로 거래를 하는지가 일단 기본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을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계리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공무원으로서 이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역할 중에 일부분으로서, 어, 이 우정사업본부로 하여금 이 우체국 금융업을, 아 어,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는 이제 국민경제 정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들이 이제 뭘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냐. 이 경제객체를 어, 끄집어 내 보면은, 재화라고 하는 것 굿즈 영어로는 이 재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어로 서비스고요. 한자식으로는 용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경제 객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것이 일종의 상품인 것이죠. 상품으로서 거래가 된다. 음. 이게 이제 가계 기업 정부가 관심 갖고 있는 대상물이 된다. 그래서 경제 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계 기업. 이 어디에서 주로 만나서 이 경제행위를 하냐면 그걸 바로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이제 뭐름 미하는 거냐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와 앤드 공급자가 만나요. 아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건 가네이저 이걸 내다 팔겠다라고 하는 주체가 있고 이거를 사겠다라는 주체가 있어요. 그것은 가계 기업이 서로. 어떤 영역이냐에 따라서 그 롤을 어 이제 뒤바꾸게 됩니다. 어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 같은 상품 자체를 거래한다라고 하면 그때 공급자는 기업이 되고요. 그때 수요자는 가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생산 요소들을 좀볼수 있는데 이 재화나 서비스는 생산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생산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투입돼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갖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토지, 노동력, 그다음에 자본, 그리고 뭐 이제 경영, 뭐 이런 거 등등이 들어갑니다.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생산의 요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산의 요소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생산 요소도 일종의 경제 객체인데 우리가 주로 경제 객체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면 재화나 서비스를 먼저 떠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보자면 이런 생산 요소들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된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시장으로 가 보면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기업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게는 여기에서 이 재화나 서비스를 사겠다라고 하는 수요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산 요소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가보면 그때 토지나 노동력이나 자본이나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공급자가 바로 가게가 된다는 거예요. 가게 구성원들이 어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면 노동력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이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고용해야 되는 것은 누구냐?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런 생산 요소를 사다가 재원화 서비스 같은 생산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 기업이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된다 라고 하는 점 흥미롭게 보시면 돼요. 이거 뒤에 넘어가면 지금 바로 경제순환의 도식이 나올 텐데 그 경제순환의 도식을 참고해서 어,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근데 우정서분부가 불편 교환에 약간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류도 잡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 이게 경제 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게 있냐? 생산 있죠. 이거는 이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소비를 합니다. 어, 이 재화나 서비스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게 소비고. 그리고 또 이제 가게가 생산 요소를 기업에게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야, 이거 생산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 나눠줄게. 라고 이제 가게 구성원들한테 나눠주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분배다라고 하죠. 그래서 생산 소비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경제 활동이 되는 거예요. 즉, 가계, 기업, 정부, 해외라고 하는 경제 주체가 재화 서비스 등의 생산 요소를 가지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여기는 이제 또 이제 조금 더 보태드리면 자유로이 거래하는 장소가 되거든요. 장소 내지는 공간. 이렇게 볼수 있는 게 바로 시장이니까 이 시장에서 만나서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분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국민경제순환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의 맥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다 라고 하면 금융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자, 여기 다시 한번 와보세요. 어, 생산 요소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생산 요소 중에서도 요 자본에 우리는 주목해봐야 돼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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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자 돈이 있어야 기계도 사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땅도 사고 공장도 짓고 말이에요. 원료도 사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본이 원활하게 기업에게 제공되어져야 해요. 예,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업이 손쉽게 돈을 좀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게, 가계 구성원들이 자기가 분배받은 돈을 나중을 위해서 일단은 저축해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또 빌려다 쓰기도 해요. 네,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걸 빌려다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이 자본을 마련하기도 하고, 아니면은요. 주식회사를 만들고 주식을 막 찍어내요. 예, 그래갖고 우리 회사의 소유주들을 모으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해서 돈을 끌어들이기도 하고요. 어, 은행을 통해서 이제 뭐 어? 어, 다른 가계 구성원들이 저축해 놓은 것을 빌려 가는 행위 말고도 직접적으로 증서를 발행해서 이때는 이걸 채권이라고 하는데 채권 같은 증서를 발행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꾸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기업이. 그런 행위들도 이 자본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이 돼요. 물론 뭐 자기네가 벌어들인 돈을 조금 남겨둬서 다음 연도에 투자 자금으로 쓸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바깥에서 부족한 돈들을 땡겨가는 행위들을 해요. 그게 이제 요 자본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 자본 시장에서 돈이 흘러다니는 모습 있잖아요. 돈이 흘러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은 돈의 흐름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돈이 흘러다니는 모습이구나라고 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만하게 기업이 자본을 땡겨다가 투자를 하고 자원화 서비스를 만들어서 어 이제 저렴하게 내다 팔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국민경제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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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래 규모가 팽창하고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돈이 제대로 원만하게 흘러다니지 않으면 가계 구성원들도 곤란해집니다. 가계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일단 내다 팔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분배를 받잖아요. 분배를 받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노동력을 가지고 어 이제 이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인 어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을 받는데 근데 그거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잘안 돼요. 임금만으로 는 내가 어느 순간 어떻게 노동력을 잃어버리게 될지 예측되는 경우도 있고 예측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노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예측이 가능한 것은 내가 나이 들어가면 노동시장에서 별로 각광받지 못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내가 노동력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겠구나 라는 거가 또 예측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불안함 때문에 내가 장래에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성장해감에 따라 또 소요돼야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버는 월급만으로는 안되고 이거를 좀 굴려야겠다. 돈은 굴린다고 표현합니다. 돈을 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금융 투자라고 합니다. 어 그래 가지고 이거 아까 이제 기업이 돈을 주로 필요로 하니까 뭐 일부 또 가계 구성원이 다른 가계 구성원한테 돈을 꺼 주기도 하지만 어 이제 통상적인 경우로는 우리 이제 국민 경제 순환으로 놓고 보자면 기업이 주로 돈을 필요로 하고 이것을 가계 구성원들이 제공해 줄 텐데 가계 구성원들이 제공해 줄때 예금을 맡겨서 거기서 나는 이자를 받고 이제 나중에 돈을 묵혀놓은 대가로 나중에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기업이 돈을 빌려가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직접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 이제 기업에게 자본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것들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건 보통 기관이 합니다. 기관이에서 개인이 주로 직접 나서 하진 않지만 어쨌건 그런 길이 어, 있기는 하다. 이런 정도 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주식을 사든 아니면은 뭐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은행 예금을 하든 아니면 또 이것도 있어요. 부동산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동산 같은 거를 내가 가지고 금융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업에게 토지, 내지는 요거는 사무실 이렇게 이제 숨겨져 있는 말이 있어요. 여기 토지 밑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들을 또 임대해 주는 어, 그런 일을 하고 나는 이제 자산을 굴리고 기업은 이제 필요한 생산 요소를 얻어가는 이런 형태가 어 이제 어 이게 잘 순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융이라는 게이 역할을 우리가 본론에서 보겠지만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돈이 흘러다니지 않아서 가계 구성원들은 아, 이게 노후 대비도 안 되고 자녀가 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걱정이고 난리예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이 돈을 뭐좀 끌어당겨야 그걸 갖고 뭐 투자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말이야. 어? 그리고 공장도 짓고 그래야지 또 고용도 되고 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갖춰져야 사람도 뽑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돈을 벌고 기업도 그렇게 할수 있는 거라 이 금융이 결국에는 돈이 이렇게 쌓여 있는 쪽에서 돈이 부족한 쪽으로 이거를 옮겨주고 거기서 부가가치 창출이 되면 이걸 갖다가 다시 또 이제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금융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금융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금융에 관련된 공부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아, 우리가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거를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 감이 딱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요. 아주 이제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영역이라 기출이 된 바는 없어요. 예, 여기까지는. 이번 1강에서 공부할 내용이 기출된 바는 없지만 이것도 이해 못 하고 그다음 공부를 할수 있느냐? 아, 그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어, 이거는 진짜 밑밥을 깔아놓는다 이런 생각으로 기반을 다져놓는다는 생각으로 어, 이제 잘 정리해놓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큰 맥락을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빠르게 빠르게 좀 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 그러면 토바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들여다 볼 텐데요. 국민경제 순환과 금융의 역할에서 이제 제일 먼저 파도로 던진 것은 경제가 뭐야? 뭐 이거예요. 경제가 뭐야? 그건데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대답해 보세요 한번. 경제가 뭔가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가장 직설적인 정답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 달리 정신의 영역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이 정신도 먹지 않으면 이 가동이 안 됩니다. 아예 내 네, 육신을 말이에요. 음, 잘 유지, 보존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이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영역을 우리가 경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요, 맞들어지게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어, 이렇게 딱 기술해놨냐면,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화용역을 생산, 이 영역은 이제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아까 이제 세 가지의 경제적 행위, 어, 액션이 무엇이냐, 이세 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네요.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다. 또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가 바로 경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입니다. 뭐 모를 거 없습니다. 자, 인간이 뭘 하기 위해서 물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련의 활동. 요것을 경제라고 지칭하면 되겠구나. 아, 이걸 아까 제가 이제 아주. 어, 쉬운 말로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경제 주체로서, 음, 네 개의 경제 주체를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 그 중에서 3대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생산 요소를 공급해줘요. 우리가 이제 아까 생산 요소다라고 하면 이 생산 요소에 이제 뭐가 있다고요? 생산 요소로서 노동력도 있고 자본도 있고 토지도 있다. 여기다 이걸 이제 3대 생산요소고, 플러스에서 경영, 정보, 기술 등등 다양한 걸또 꼽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는 3대 생산요소만 쓰고 있는데, 노동, 자본, 토지를 제공하며 그 결과로 얻은 소득을 소비하거나 저축한다 그랬는데, 자 이제 이것에 대한 대가로 소득 분배를 받아요. 소득을 분배받는다. 아니 기업에게 노동력도 제공하고 자본도 제공하고 토지도 제공했다면 기업이 그걸 바탕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다 팔았을 거아니야 시장에다가 그리고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 벌었으면은 어 이걸 이 토지 노동 자본 같은 생산 요소를 제공한 가계 구성원들한테도 그번 돈의 일부를 나눠줘야죠. 여기에서 노동, 자본, 토지를 제공받은 대가가 돌아와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소득 분배라고 이야기 하는데, 자,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제 임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본 제공에 대한 대가는 내가 이제 은행에다 맡기거나 어, 돈을 맡겼거나 아니면은 이제 채권 같은 걸 샀다 그러면은 이자가 붙는 거예요. 에, 그리고 주식을 샀다 그렇게 했을 때는 주식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한테 아, 이제 기업이 이윤을 남겼을 때 그것을 갖다가 배당을 해줍니다. 예, 배당을 해주게 되는데 이걸 배당금이라고 불러요. 배당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제공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지대라고 부릅니다. 지대. 지대 혹은 임대료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대와 임대료 이렇게 되고요. 뭐 혹시 경영에 대해서 물어볼까 싶어 조금 더 추가해드리자면 경영 제공에 대한 대가는 이거를 이제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도 주고 자본에 대한 대가도 다 주고 토지 제공에 대한 대가 다 줬어요 그러고도 좀 남는 부분이 있다면 아 이거는 경영을 잘해서 얻은 결과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이윤으로 이제 볼수 있게 있겠,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업이 이윤을 남기면 그걸 가지고 배당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개념을 이렇게도 썼다, 저렇게도 썼다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회계적으로 보면 기업이 이윤을 남기면 배당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경작적으로만 놓고 보면 나머지 다 빼고 그래도 남은 거 있어? 야, 그럼 경영에 대한 대가 이윤이라고 보자. 이런 식으로 또 용어를 조금은 혼용해서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가계 구성원들이 이렇게 돈을 번 거잖아요. 돈을 번 거. 음, 그래서 가계에 소득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이 가계 부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계 구성원들은 우리 이제 가정집 하나하나 어? 가구 하나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여기에 이제 구성원들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득을 거둔 거잖아요. 소득 분배를 받았으니까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이 소득이 생기면 이걸 갖고 뭘 해야 되냐면 소비해야죠. 그렇죠. 내 육신을 유지하려면 의식주가 해결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또 물질적 욕망이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한다고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욕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음? 어딘가의 사람이요 의식주를 넘어서는 무언가에 추가로 꽂혀 있는 것들이 또 있기도 해요 저는 새로 나온 전자 제품 같은 걸 써보는 걸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돈을 뭐 팍팍 뭐 너무 낭비스럽게 쓰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도 굳이 없어도 살수 있는 전자 제품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류의 어떤 기술 진화를 내가 몸소 체험해 볼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번 써 보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예요? 의식주에서 추가되는 소비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의식주 자체를 좀 과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의의 옷 같은 거 명품 브랜드 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보여지고 하는 것들에서 아우 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먹는 거에 꽂혀가지고 막막 막 맛집 막 이런 데막 다니면서 비싼 음식도 막 주저하지 않고 먹고 어,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집착을 해가지고. 집이 막 럭셔리,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에서는 다 벗어난 것들이죠.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요. 카푸어가 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능력으로 감당도 안 되는 차를 막 갖다가 사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몰고 다녀요. 그죠? 외제차 막 1억씩 가는 외제차, 이런 거를 끌고 다니는데 저 사람이 카푸어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차는 그런 걸 어디서 구했는데, 타이어 같은 거가, 어? 어, 이거 고급이 아니야. 아, 그러면은, 아, 이 사람 이거 근근히 외제차를 겨우겨우 모는구나. 이런 뭐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기도 하던데, 아, 이제 아무튼 간에, 그런데 꽂혀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 옳은지 그런지 얘기는 이 시간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소비행위를 해요. 소비행위를 소비행위를 이렇게 하고 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된다니까요 아까 말했던 노후 막내 자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를 어, 다 하면 안 되고 이것을 미래로 좀 미뤄두는 행위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 우리가 이제 저축이라고 합니다 저축은 뭐라고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행위, 이렇게 개념 정의가 됩니다. 이걸 다 저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축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은행 통장에다가 계좌를 터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밀어넣어 놓으면 이것이 저축이지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경제학적으로 보면 저축의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네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바로 저축이에요. 아직 소비하지 않은 거 있죠. 내가 번 건데 아직 소비하지 않았어. 남아 있어. 그러면 경제학적으로는 그게 다 저축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구성원들은요 이 소비의 주체입니다. 결국에는 궁극에는 소비의 주체가 되고 소비의 주체로서 뭐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소비의 주체니까 소비의 주체로서 뭘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 이제 이걸 통해서. 만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써놨죠. 만족감인데 조금 어려운 말로는 효용이라고 불러요. 효용. 이것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소비할 여력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저축이지 결국엔 저축 자체가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지는 않고 어, 이제 소비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저축만 한 사람을 봤어요. 어? 그 사람은 소비도 안 하던데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소비가 근본이 아니지 않나요? 저축이 더 근본이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자식의 소비를 위해서 자기가 안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누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축이라고 보시면. 우리 가계의 경제 활동에서의 가장 본질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것은 바로 소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가계 부분을 받고 기업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생산의 주체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이제 사요 사 기업이 요거를 이제 투입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달리 말하면 생산 요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투자를 한다 그러고 다른 말로는 고용했다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이걸 산 거예요, 산 거. 어,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 자본 토지를 사들였다 이렇게 봐 두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요 이제 생산물이죠. 여기를 생산물이라고 하고 생산물을 뭐 했다? 생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기업은요, 딴거 필요 없어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음, 이제 보자면, 이윤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요, 총수입, 요게 매출입니다. 총수입에서 총, 총 비용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윤이죠. 그 이윤을 최대치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걸막 요구하는 목소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요,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도 하거든요. 근데 왜 하냐?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못하면, 요구받은 만큼 못 따라가면 그 기업이 찍혀, 소비자들한테. 그래갖고, 야, 저 기업은 윤리적이지 않아. 저 기업은 별로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별로 아름다운 기업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낙인 찍혀버리면 그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품이 안 팔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윤도 창출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적 책임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기업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업은 무조건 돈 버는 거에 이 궁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있어요. 여담이지만 또 이제 추가적인 얘기지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왜 인증받아가지고 왜 하는 데들 있잖아요. 제가 사회적 기업에도 관심이 많이 가서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이 사회적 기업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요 제대로 이윤을 거두는 데가 잘 없어요. 이제 그런 게 문제점이에요. 이게 딜레마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게 끼어들면 그러면은 이윤 창출에서는 또. 처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이윤 극대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 시들해요 그런데 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부딪히는 지점들이 좀 생기는 겁니다. 원래 기업은 그냥 다짜고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돈을 벌려고 하면서 사회적인 해악도 끼쳐서 그럴 때 이제 정부가 나서갖고, 야, 이것까지는 안 되지라고 규제를 하기도 하고 또 아까 이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들이 압박을 하는 거죠. 니네 이런 식으로 자꾸 사회적으로 폐악에 가까운 일들을 하면, 그러고 돈만 벌겠다 하면, 우리가 니네 소비 안할 거야. 라는 압박을 가해서 기업들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맥락이 최근에 나온 ESG 경영 같은 거 있잖아요. ESG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환경과 그다음에 사회와 거버넌스. 이제 우리 그 협치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의사결정, 바른 의사결정에 같이 또 동참해주는 그런 주체로서 인식이 되기도 하고, 그 ESG는요, 선택이 아니라 지금 필수가 됐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ESG 지수를 어, 바탕으로 유럽에 수출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어, 이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까지 하기 때문에 ESG 같은 걸막 기업도 요구받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기업은 궁극에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가계기업 둘만 있어도 사실은요 모든 게다 돌아가요. 예, 이거를요 어, 우리가 이제 자 볼까요? 이거를 예, 한번 그림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가계와 정부를 빼고 한번 보자고요. 기업만 있어도 이론상으로는 다 돌아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게가 이렇게 노동, 자본, 토지 같은 생산 요소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 이 생산 요소를 기업이 고용하는 거예요. 고용해서 사다가 이 생산물을 만들어서 팔아요. 시장에다 팔면 그러면은 이 재원화 서비스가 가게 구성원들한테 들어가죠. 이게 이제 소비예요. 여기가 이제 생산이고요. 생산이고 여기가 소비예요. 소비. 소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게가 돈을 썼겠죠. 이 지출된 게 이렇게 들어가서 기업의 판매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 이 돈을 가지고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 요소를 제공받은 대가를 주는데, 그것이 뭐 임금이자,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이윤 같은 형태, 여기 임대료인데, 글자 하나 빠졌네요. 임대료나 아니면 이윤 등등 이런 형태들이 됩니다. 앞에서 다 적어 드렸어요. 그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은 이게 가계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또 분배라는 행위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계 구성원 입장에서 보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돈을 벌어서 그걸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행위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 생산요소를 사다가 생산물을 만들어 팔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생산요소 제공에 대한 대가를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 그러면은 뭐 이게 가게 기업만 있어도 모든 게다 뺑글뺑글뺑글 잘 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업이 좀 힘이 세요. 그래서 기업이 횡포를 부립니다. 이를테면은 생산요소를 고용해다가 특히 노동력을 제공받잖아요. 그러면 노동력을 제공받던 만큼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데 그 대가를 좀 빼돌리지. 그걸 우리가 이제 저 진짜 사회학적 용어로 경제학적 용어로 착취라는 말을 갖다 쓰죠. 착취.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네, 냅두면은 착취합니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을 아까워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자본 제공에 대한 대가나 토지 제공에 대한 대가 같은 것들을 어, 선뜻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만 기업이 자본가에 맞서 갖고 자기가 갑질을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아쉽잖아요. 그리고 토지 제공을 해주는 어? 그 지주한테 갑질을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 자기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힘을 못 써. 그런데 노동자들은 약자예요. 왜 약자냐?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노동자가 너무 넘쳐 숫자가 숫자가 넘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흔해 흔하니까 음, 임금을 말이야. 우리는 이거밖에 못줄 텐데 그래도 일할 일할 테요? 안할 테요? 할 테요? 안할 테요? 너 말고도 뭐줄서 있으니까 너저 어 필요 없으면 집에 가 그냥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 쓰면 그만이야.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하게 돼요. 그러면은 아쉬우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가계 구성원은요, 이런 거잘 없어요. 자본, 토지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성공한 삶이요. 어? 경제적으로. 인생 전체는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어, 자본, 토지를 갖고 있으면 성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노동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김에 임금 착취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가서 내가 먼저 일룰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한 고리를 알기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해요? 예,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거를, 그죠? 네.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행포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생산물 시장에서도 어떤 행포가 있을 수 있냐면, 재원화 서비스 만들어 팔았는데, 막상 사고 봤더니, 어, 이거 뭐지?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도덕적 해의 이런 말을 공부하게 되는데, 아, 이게 이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도덕적 해이가 어떤 거냐면은, 약속된 거를 지키지 않는 거. 그것이 일종의 도덕적 해의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내면, 이러이러한 상품을 제공해줄게. 이 우리 상품은 이런 점에서 좋은 점이 많아. 이거 갖다 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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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 아, 진짜야. 나만 믿으라니까 해놓고, 막상 소비해놓고 보면, 아, 그 믿음의 뒤통수를 빡 치는 거죠. 응? 아, 이거 당했어, 당했어. 이런 거를 도덕적 해이라 그래요. 도덕적 해이 그런 일들이 근데 흔히 벌어져요. 흔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 맨날 당해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물질적 소비를 해야 되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가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횡포를 맨날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가계 기업 둘만 나서는 안될것 같고, 정부가 딱 하니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가. 아씨, 이거 뭐야? 내가 나설 타이밍인가? 이러고 정부가 끼어드는 겁니다. 정부가 끼어들어서 어떻게 하냐, 요 균형을 잡아줘요. 야, 기업, 네가 계속 그렇게 하면, 너한테도 안 좋아, 이 바보야. 기업, 너도 안 좋다? 너도 봐봐. 노동 자꾸 착취하지 말고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줘야 이 가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소비를 해서 니네 물건을 사줄 수 있잖아. 그런데 당장 달콤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쏙 집어먹으면 그게 너 나중에 너그 당뇨와, 응? 너 건강 해쳐. 이렇게 이제 정부가 경고를 보내. 그래도 안 들어, 기업은. 왜냐면요. 시장 전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나는 당장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기고 싶거든요. 말을 안 들어 먹어. 그래서 정부가 강제하는 거예요. 야, 최저임금은 줘. 최저임금도 안 주고서는 사람 고용할 생각 하지도 마. 이런 식으로 강제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생산물 같은 거 안전하지 않은 거 같다 팔고 하자 있는 거 팔고 팔아 놓고 하자 있는데 거들떠도 안 보고 어또 그다음에 불공정하게 해 가지고 바가지 씌우고 이런 거다 통제합니다, 정부가. 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시장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와 역할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이 공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원화 서비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와 나서가지고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공공재라고 부르는데요. 공공재 국방, 치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요. 그 민간 기업이 돌아가기가 어려운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생산한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줘요. 기업에게도 소셜 오버이드캐피탈 s o c 라고 부르는데 이런 바 사회간접자본, 도로도 깔아주고 항구도 건설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경제 활동을 할때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도 또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어, 그런 것들을 정부가 다 하고요. 그러면서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생산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직접 생산 요소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개리직 공무원이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계 구성원들이 어, 여러분들이 가계 구성원이기도 하잖아요. 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서 정부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해 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관계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거 아실만 하죠? 정부는 규율과 정책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이 경쟁이라는 방식을 규율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세금 등으로 징수하거나 지출한다.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끝난다 그러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계속 세금이야. 계속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숨만 쉬어도 세금을 걷어가, 국가는.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한 게 나한테 제공해 주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하고 세금을 내는 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음, 세금을 어떻게 야좀 정의롭게 거둘 수 있느냐 공정하게 거둘 수 있느냐는 고민해 봐야 되지만 세금을 아예 안 내고서 살아간다면 보도블록 깔아 놓는데도 지나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는 것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정부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세금을 가지고 연명하면서 정부가 이제 이 시장, 민간 경제 영역, 가계와 기업 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정부가 나서또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정부는 정부 자체가 돈을 벌거나 하려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사회 전체 만족감, 사회 전체 만족감을 사회 후생이라고 부릅니다.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포함하면 이제 국민 경제라는 건 설명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 더 해외라고 하는 경제 주체가 있죠. 이것은 또왜 필요하냐면 아니 우리가 또해 보니까 말이에요. 음 이게 이제 국가와 국가끼리를 놓고 봐도 서로 넘치는 거, 부족한 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때왜 자급자족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뭔가를 교환하나요? 그런 이유는요. 나한테 넘치는 게저 사람한테는 부족하고 또저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건데 나한테는 없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교환할까? 서로 교환할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교환할 때 편리하려고 돈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는데 아니 이걸 따져보니까 국가와 국가끼리 비교를 해봐도 여기에서 넘치고 부족하고 한게 서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국가 간에도 거래를 하면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서로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넘치는 건 제가 받고 내다 팔고 말이죠. 내가 부족한 거를 또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써서 구해오면 되잖아요. 서로 이런 교환을 한다면 국가 간에도 경제적 이익이 크게 오지 않을까요? 그거죠, 바로. 그래서 이 서로의 과 부족 문제를, 과는 넘치는 거고 부족할 수도 있고 한 건데 이과 부족 문제를 어, 이제 이걸 수출입 같은 걸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국내 기업이 잘하는 거, 능력 있는 건 외국에다 수출을 하고 돈을 막 벌어와요. 그런데 또 이제 필요한 거는 또 수입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가공품들은 수출하고요, 석유 원자재, 식량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외국으로부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의 종사는 인력은 물론 주식시장, 채권시장이나 직접 투자 등을 통해 자본도 우리 경제에 유입된다. 지금은요, 국경을 경제적으로는요 거의 뭐 부셔놔 버렸어요. 국경이 없어 거의 경제적으로. 그렇게 주로 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그렇게 경제성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부족한 재화 정도를 서로 수출 수입했다면 이제는 서비스가 왔다 갔다도 하고 생산요소도 부족한 거를 외국으로부터 가져다 써요. 예, 그렇게 합니다. 특히 뭐 노동력 같은 걸 제공받는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본도 막 이제 국제적으로 넘나듭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하고, 우리나라도 뭐 심지어 우리나라 가계 구성원들이 금융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업겜이라 그래가지고, 나 테슬라 주식 사러 간다. 그러고 온라인상으로 테슬라 주식도 사고 뭐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음.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외국하고 이 생산 요소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제 객체로는 이런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게 있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액션에서는 생산, 분배 소비 뭐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생산은 생산 요소의 투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킨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기존에 없던 가치를 창출하고 혹은 있던 가치를 좀어 이거를 어, 키워 주는 거예요. 가치를 증대시키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생산이라고 하고, 이 작업은 보통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비는요. 이렇게 생산된 결과물이 한 경제에서 모두 소비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그 소비를 위한 지출은 가게는 소비지출로, 기업은 투자지출로, 정부는 재정지출로, 해외는 수출의 모습으로 각각 이행된다.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일단 소비는 만들어진 생산물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생산 요소들이 하나의 또 소비 대상이 될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어? 뒤집어서 해보면.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직접 소비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이 소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수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해 주면 외국이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을 가계 입장에서는 소비 지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지출, 요건 생산 요소를 사는 거예요. 자, 가계는 소비 지출이니까 생산물을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이 투자 지출할 때는 생산 요소를 갖다 사는 거예요. 생산 요소를 사는 것이고 정부는 뭐 생산물 내지 생산 요소를 다살수 있고 외국하고도 그런 거래가 옛날에는 생산물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뭐 생산 요소도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 가지고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모두 소비라는 행위를 한다. 근데 우리가 제일 주목해 보는 것은 사실은 가계의 소비 지출이 가장 중심이긴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이렇게 주체별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따져봐요. 이렇게. 그러기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총수요라는 개념을 씁니다. 저 거기까지 를거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가면 되고, 다른 단원을 공부하기 위한 밑밥 정도로 우리가 공부하자 했으니까 더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소득 분배입니다. 생산에 의해 얻은 소득이 누구에게 나눠지느냐의 문제인데, 음. 자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은 토지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대나 임대료,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 자본 제공에 대한 대가로는 이자나 배당금, 경영 제공에 대한 대가는 이윤이다라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아까 이거 처음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거대로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거를 소득 분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 생산 소비 분배가 순환한다라는 것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생산된 게 소비가 되고 또 소비된 것만큼 생산물을 만든 주체가 돈을 벌어가니까 그번 돈을 가지고 또 어? 생산 요소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 분배도 해주고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빼글빼글빼글 빼글 빼글 도는 거예요. 어? 경제가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환이 지금은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 이게 이제 외국하고도 해외하고도 이 교류를 통해서. 어또이 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어,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은 뭐냐면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자 보시면은 생산 소비 분배가요. 자 봐봐요. 어디로 새 나가지 않죠. 이 안에서 계속 돌죠. 그러면은 기간을 잘라놓고 보면은 생산된 것 중에 덜 소비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생산돼서 번 돈을 덜 나눠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놓고 보자면,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생산된 만큼 소비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소비된 양은요, 분배받은 이 돈을 활용해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와 분배의 규모도 동일할 거예요. 이걸 특히 화폐 단위로 보자면, 화폐 단위, 가게가 지출한 거 있죠? 네, 이게 화폐 흐름인데요. 이게 기업의 판매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EX와 EX가 다를까요? 궁극적으로 똑같겠죠? 여기서 만들어 판 거, 번도는 가게의 주머니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요, 결국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렇게 이제, 어 가게 소득으로 나눠주게 되어 있어.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이거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죠? 액수가. 이거를 3면 등가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생산이나 소비나 분배 측면을 봤을 때그 액수가 다를 수 없다.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이거를 삼면등가의 법칙 삼면등가의 원칙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1년간의 국민 총생산은 지출국민소득 이거와 일치하게 되어 있고 이년 결국에 또 분배받은 뭐그 규모랑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걸 삼면등가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플로우의 개념이라고 나와있는 것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계속 흘러간다. 이거 말고 스톡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그거는 지금 이 시점에 야, 우리 창고에 몇 개가 쌓여 있니? 이렇게 보면 이건 스톡 개념이에요. 저량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얘는 플로우의 개념, 이걸 유량이라고도 해요. 흘러다니는 양, 유량. 저량은 저축된 양, 저량.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플로우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 보는 거죠. 계속 흘러다니면서 이것이 일치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넘어와 보면 국민경제와 금융이라고 하는 거어요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국민경제 순환은 받고 금융은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아니 여기서 자금이 부족하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과 금융회사 간에 돈을 융통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 아까 이제 자본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서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이걸 금융이라고 하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융활동의 주체를 보면 가계 기업 정부와 금융회사까지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기업의 일종이긴 한데 보통 앞에서 말한 기업은 어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금융업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을 따로 떼어내서 금융회사다라고 이렇게 지칭해 준 건데 여기에서 일부분 여기 기업에서 일부분을 떼어다 여기다 써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융회사는 그 자신이 최종적인 자금 수요자 또는 자금 공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에 돈이 많은 사람한테 어돈좀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줄게. 그러고 돈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돈이 필요한 쪽에다가 어 내가 돈 빌려줄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 아니 둘이 만나서 거래 어 근데 둘이 어, 모르는 사이지? 어 내가 그럼 중간에서 연결해 줄게 어 나한테 직접 맡길 필요 없고 얘네들한테 직접 맡기시면 돼 얘네들한테 돈을 꿔주시면 되는데 혹은 투자해 주시면 되는데 하셔 근데 모르는 사이라고 어 내가 통성명 시켜줄게 그리고 가운데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금융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을 뭐 한다 그래요 중개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공인중개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음, 금융업도 중개업의 한 종류 분야가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금융이 없다면 오늘날과 같은 경제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한 가지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해주는 금융시장이 잘 발달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은행이 직접 중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은행이 중개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은 이제 금융회사, 아까 봤던 금융회사 금융기관의 한 종류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은행이 이제 가운데 끼는 경우에 거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간단히 그렇게 읽어보시면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융자산, 부채잔액표의 항목 중 금융회사가 중개하지 않는 금융수단은 유가증권, 기업간 신용 출자금 등이고 여타 형목은 금융회사가 중개하는 금융수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히 읽고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아 여기에 이제 항목이 있어요. 금융자산 부채잔액 표가 있고 요거 발표가 되는데 여기 항목 중에 금융회사가 중개하지 않는 금융수단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하지 않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뭐 근데 대부분은 중개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요 표현은 우리 교재에서 요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건 이렇게 간단히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안에서 기업 간 신용이 뭐냐? 요거는 기업끼리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외상 매출, 외상 매입이 있죠? 돈을 당장 주지 않고도 서로 신용으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돈 줘. 나중에 지불해 줘. 뭐 이렇게 하고서 서로 거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기업간 신용이란 용어 안엔 기업끼리 하는 것만 들어간 게 아니고 기업이 가게나 정부하고 이렇게 외상으로 거래하는 것까지도 어, 이것도 포함을 하거나 혹은 여기 보면 어, 이제 기업의 영업활동에 수반하는 자금을 주고받는 행위, 그러니까 가게로부터 자금을 땡겨오고 정부로부터 자금을 땡겨올 수 있는데 그런 행위들까지도 기업간 신용 범위에 넣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간단히 그런 갑다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런가 부지라고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기억감, 신용이란 그런 걸 말하나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요 공부를 하실 때 덜어낼 거는 과감하게 덜어내실 수도 있어야 돼요. 덜어내는 작업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너무 방대해가지고 어, 내가 도대체 뭘 먼저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요거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지나가세요 하면은 아 지나가도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세요. 그거는 이제 언제 공부하는 거냐면 이거는 반복을 여러 번 하면서 어 특히 재지생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제 내가 확실하게 출제될 만한 주제들 웬만한 거다 공부했어. 그러면 이제 구석탱에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는 거예요. 야 한국은행이 금융자산 부채 잔액 필요하는 것도 발표하지? 이런 것도 막 알아두고 그중에 이제 기업 간 신용이라는 건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고 근데 이거 핵심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미뤄둬도 될 주제들이다. 이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려면요. 힘들어요. 일단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뭐래? 이러는 거죠. 도대체 뭐래? 그러니까 이런 데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금융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해해야 될 것만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뒤로 밀어도 된다. 이런 것도 있나? 있는갑다 하시면 되겠다. 이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 가게와 기업이 이렇게 있을 때. 기업이 가계로부 가계로 이제 소득 분배를 해주니까 소득이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 서비스도 이쪽 방향으로 가고 소비가 이쪽 방향으로가고 이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제 기억에 우리 이제 어, 우정사부 발표관의 이 화살표가 거꾸로 돼 있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금융기관이 끼어서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쭉 흘러들어가서 기업에게 가게끔. 이것도 하나의 생산 요소니까 자본도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모습을 그거를 이제 요 도식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 금융 거래를 금융적 유통이다라는 말로 이름 붙여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은요. 자, 보세요. 윤활류 역할을 한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개인 간의 작은 거래를 중개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이거를 연결해주니까 거래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 금융기관도 그러면은 버는 돈이 생겨야 되니까 금융기관을 끼고 하면은 돈이 더 드는 거 아니에요? 금융비용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르게 보면은 자금이 넘치는 사람과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뭔수로 서로를 알아보고 거래를 해요. 그러기 어렵잖아요. 서로 찾아다니면 그게 비용이 더 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금융기관한테 좀 중개수수료 같은 걸좀 주더라도 금융기관을 끼고 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계에 대한 자산 관리 수단 제공이 되죠. 가계는 이자를 받든 배당금을 받든 어떻게든 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굴려야 됩니다. 그걸 증식시켜야 되고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 진짜 자금이 필요한 쪽에다 탁탁, 어, 이거를 갖다가 어, 넘겨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효율적으로 나눠지게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금융 위험 관리 수단이 제공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우리 공부하다 보면 금융 위험이라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이 리스키한 상황,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 금융의 어떤 기법들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위험을 해칭한다. 이런 표현도 뒤에 가서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금융시장, 금융상품을 통해서 어 이제 해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의 역할들 정리를 한번 잘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금융시장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뭐 시장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장소 내지 공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금융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자본 자금을 공급하려는 공급자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사이에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객체를 놓고 이거를 서로 거래하는 자유롭게 거래하는 예, 요건 이제 장소 공간이 바로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달아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아직까지는 이 단원 자체에 대한 기출은 없어요. 없지만 나올 수도 있죠 물론 네, 그런 거 대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기출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이 부분은 베이스다 베이스. 이거 잘 이해하시고 다음 강의 들어주시면 이제 속도가 좀 많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